장치들을 사실은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랍인들도 아니고 그냥 월트 디즈니사예요. 월트 디즈니사. 그렇죠? 거의 그냥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엄청난 만화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영화까지 제작해가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사실 아랍인들이 전혀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돈을 못 벌고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누가 아마 그냥 그 이걸 활용을 해서 이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아마 아까 이렇게 쭉 우리 황배가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아 이거 ACC에서 하더라도 이제 그 우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충분히 이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하면은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지중해 연구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차후 사업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떤 이런 것 하나 하나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면은 더 좋은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면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천일 야화가 워낙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뭐 광대하고 범위가 넓고 무궁무진하고 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천일 야화라는 게 누가 한 명이 딱 썼다 이것도 아니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썼다도 아니고 뭐 그냥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지금 어느 게 정본이고 어느 게 확실하게 다 모아진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전이로들을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천일야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게 이제 뭐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신밧드의 모험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나르는 양탄자 알라딘 예? 알라딘 예 이것들이 이제 그 가장 유명한데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에 포함됐는지 우리가 천일야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각 판본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판본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은 천일야화의 전일로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딱 하나 기타하고 신드바드라고 신드바드 서만 정확하게 전일로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외는 이게 각 그 어떤 출판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원래 사실 아랍인들이 천일야화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는 건데 유럽 사람들이 갑자기 아라비안 나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고 사실 확 관심을 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역수입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면 이제 아랍어 출판사에도 원래 천일야화에 없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유럽 애들이 넣어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연구를 해봤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 천일야화하고 왜 그렇게 잘하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뭐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로드를 좀 찾고 그 다음에 그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2023년에 ACC 한다니까 그때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앙뚜앙 갈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기 번역한 거거든요. 사실은 유럽에서 이제 천일야화라는 얘기가 갑자기 확 뜨게 된 게 이 사람 번역 때문에 그래요. 앙뚜앙 갈랑. 이 사람이 번역을 책을 하면서부터 그냥 유럽에서 그냥 완전히 선세신을 일으키면서 막 이 책들이 막 그냥 여러 유럽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이후에 제가 그 오히려 천일야화는 아랍에서보다도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했던 것들 어떻게 그렇게 번역들이 진행됐는지를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로 됐을 때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럼 아랍 그 천일야화의 도대체 내용들은 주 내용들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험적 이야기가 많다. 신밧드의 이제 7차례 여행 이제 뭐 있죠. 베트남 거 선원 신밧드의 뭐 여행기 그래가지고 신밧드의 출발이 어디냐 어느 항구냐 그랬더니 이제 뭐 예, 오만이 그러죠. 우리 소하라 항구가 바로 신밧드의 항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것만 해도 이제 사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신밧드가 어느 항구에서 처음으로 출발을 했느냐. 근데 뭐 책들 보면 전부 다 뭐 바스라하고 뭐 저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게 정확한지를 사실은 찾아내는 게 이제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 신밧드가 사실은 지금 천일야화에 있지만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천일야화에 원래 전에 되는 거 없었어요. 나중에 누가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누가 넣냐면 갈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집어넣어버렸거든요. 집어넣다 보니까 신밧드가 갑자기 천일야화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러다 나중에 아랍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 이거 넣어봐. 그러다 보니까 캘커타폰 같은 캘커타판이나 아니면 이제 블락판 카이로 블락판 같은데 이제 이게 들어가 버린 거 이야기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천일야화의 신밧드 이야기 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원칙적으로 보면 신밧드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없었다는 얘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막장 드라마 천일야화의 뭐 배신 음모 살인 간음 뭐 이건 뭐 기본적으로 깔리죠. 첫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깔리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뭐 이 중에서도 뭐 배신 음모 뭐 이런 건 살인 이건 뭐 누구나 있지만 이 간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천일야화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아주 이야기가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일야화 항상 모험적 이야기고 동화 이야기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흥미를 일으키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완역본을 보게 되면 이제 아주 그 어린애들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금서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SF 영화처럼 공간 이동, 시간 이동 뭐 이런 게 그냥 수시로 나타납니다. 천일야화는 그냥 공간이 뭐 갑자기 뭐 바그다드에서 오늘 휙 쪄서 이집트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또 어디 다른 데 뜨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확 열어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콘텐츠로 본다면 굉장히 위대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앞으로 콘텐츠나 이런 걸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딱 항상 보면 저기 그 만화가들이 그렇더라고요. 만화가들이 항상 그려놓으면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만화가들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막 만화가들 보면 막 이렇게 전화를 손에 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손에 들고 하잖아요. 그때는 전화도 없는 시대에 무슨 전화를 손에 들고 해? 그런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난 이 만화가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이전에도 벌써 이렇게 공간이동, 시간이동 할 수 있는 이런 게 벌써 거기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한한 상상력과 공상력을 창조해낸 게 천일야화의 내용이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성적 판타지 아주 그 성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랍인들보다도 그 서양인들이 시각에서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동양을 바라볼 때 모험적인 것도 있지만 저기는 어떨까 하렘도 있다는데 뭐 거기 여성들은 어떨까 이런 게 더 궁금증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집중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천일야화 그러면 이 성적으로 관계되는 게 아주 짙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런 것만 있냐? 그렇진 않죠. 또 교훈적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훈적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온 작품들이다. 교훈적 이야기 쪽으로 모험이나 교훈적 이야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착한 동생이 나중에는 열렬한 척해 그래가지고 보물을 얻게 되는 뭐 이런 것들. 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착하게 살면은 가난해. 그 욕심을 내야지 그렇지. 흥부놀부도 마찬가지고. 그 흥부놀부와 제가 볼 때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의 알리바바와 형하고 둘이 똑같은 관계 같아요. 그죠? 착하게 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꼭 가난하고 욕심을 내면 벌 받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랬는데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스토리상에서는 뭔가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갖다 끌어들이는 게 이제 제비, 죄 없는 제비가 나타나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고 여기는 갑자기 도둑들이 나타나서 보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언젠가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적 어떤 그런 윤리적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걸 주기 위해서 아마 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천일야와에 대해서 아랍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 천일야와에 대한 평가는 아랍인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아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약간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전에 보면 거의 부정적인 평가예요. 왜 그러냐? 그냥 유럽 애들이 천일야와 갔다가 그냥 성적인 이런 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슬람 종교를 지금 이렇게 그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딤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어떤 아랍 문학 작품도 유럽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죠. 천일야와 오늘날의 형태를 한 13세기 정도에 이제 완전하게 형태를 갖췄다는데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는 일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교저거 섞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직도 부정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저 청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청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완전히 끝이 안 났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일야와는 아빠스 시대의 실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그러니까 천일야와 안에는 아빠스 시대 바그다디의 삶, 바그다디의 어떤 뭐 인간들의 군상들 모습들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천일야와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바그다디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아요. 부정적인 평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일야와의 내용은 맥 빠지고 불쾌한 것이다. 아랍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야? 정말로 몸 얘기나 교훈적 얘기해야지 성적 얘기나 하고 말이야. 이건 뭐 맨날 배신, 음모, 뭐 성적 폭탄 이런 거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뭐라고 천일야와는 타락한 책이다. 무슬림들은 이런 책을 읽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만 봐도 벌써 천일야와가 실제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즉 지도자적 위치에 섰던 사람들은 천일야 책을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이건 서민문 아니에요, 서민문학. 서민들이 즐겁게 보는 얘기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준으로 본다면 유럽 사람들은 아랍의 서민이었다. 좀 이상하단 말이죠.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아랍인들은 실제적으로 지식인층은 천일야와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워낙 이 천일야와가 유럽에서 막 관심을 드니까 이게 무슨 책이야 라고 거꾸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다시 읽어봤더니 야 이런 책을 지금 읽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야와는 서민문학이며 구어체 중심의 문체로 이루어진 하층문학이다. 상층문학은 가시다다, 아랍이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층문학이다. 이에 대해 내용은 또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이거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저기 뭐죠? 뭐라 그래요? 뭐. 레드북 아니면 옐로우북 이런 거다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천일야와 형성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한번 봅시다. 우선 천일야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래된 설화들이 집대성된 이야기집이다. 스타트는 인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랍으로 들어왔는데 6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천과 번영을 통한 발전, 즉 6세기부터 16세기, 그러니까 거의 한 천년의 세월 동안 이야기, 저 이야기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대가 바그다드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한 사람이 썼으면 천년을 살아야지만 그 책을 이제 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그 시대상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샤타카에서 불교 설화집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우리 ACC에서 했던 것도 그죠? 보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인도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인도가 전 세계 이야기의 보고인 것 같아요. 인도가 아주 인도가 항상 그 인도가 맨 먼저 스타트에 나오는 거로 인도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인도에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이게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하자르 아스파네 해가지고 천 개의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책이 있는데 6세기에 나왔는데 사실 200가지의 이야기 정도가 포함된 책이다. 그러다가 이제 아랍어로 이제 9세기에 들어서 알풀라일라 천일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누구냐면 알 자우시아리가 수집해서 편찬했는데 여기 안에는 약 480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랍 쪽 이야기나 페르시아 쪽 그리스 쪽 그외 지역 이런 전체 이야기들을 전부 이 안에 포함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천일야와 알풀라일라와 라일라 여기서 천일 천 하루 얘기죠. 이제 지금 아까는 천 단 천이지만 지금 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10세기에 10세기 바그다드 10세기 이후에서 12세기 카이로 이후 16세기 이집트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완결된 형태로 천일야와 형성이 되는데 16세기에 그런데 이집트 이야기가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그다드가 아까는 바그다드가 뭐 중요했는데 갑자기 바그다드가 아니고 이집트 이야기가 막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천일야와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옛날 얘기에다가 바그다드 있는 사람들이 막 있던 이야기를 좀 더 합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집트에 있던 얘기들이 막 합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합쳐 들어가서 우리는 이집트판이다. 그래서 블락판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출판사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하나의 이게 천일야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샌데바르라는 게 있습니다. 샌데바르라는 게 이제 중세 서양으로 전달된 작품인데 요거는 578일에서 606일째 밤 요 밤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 밤 되는 이야기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샌데바르 이야기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전이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개통도가 있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뭐 이렇게 팔라비어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사라는 사람이 아랍어판을 만들어서 8세기에 만들어서 요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가서 신드바드로 그다음에 그리스로 연결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고대 스페인어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 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페르시아가 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거는 요 여기가 어떻게 신드바드는 진행이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럼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옛날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얘기. 근데 왜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전달 노동 과정이 정확히 나타났느냐 그러면은 이 신드바드 서라는 게 사실 교훈적 이야기거든요. 어떤 교훈적 얘기냐면은 잠깐만 좀 가보면 저 이게 저 요건데 요게 이제 그 578에서 606번째 밤을 번역한 내용인데 요거는 왜 했냐 중세 때 유럽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주장을 하고 이랬을 텐데 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덕적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여인의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왕과 그의 왕자와 시척과 일곱 대신 이야기라는 책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나중에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결국은 스페인으로 번역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유럽으로 전달이 되는데 요거는 아랍에서 바로 이제 번역됩니다. 번역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되기 이제 안달루스를 거쳐서 했으니까 바로 했겠죠. 요거는 이제 라틴어로 가면 일곱 현자의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10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왕하고 아들하고 왕의 애첩하고 일곱 현자들이 이제 나와서 각각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알코스 왕이 있는데 아들이 아주 훌륭한 현명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이 재상들이 현자들이 보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7일 동안 말을 하지 말아야죠. 오래 살고 7일 이내에 말을 하면 일찍 죽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냐면 왕의 애첩이 아들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제 눈독을 들이고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첩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가서 이르기 시작한 거지. 나 가만히 있는데 이 왕자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대놓을 하겠죠. 아니 나의 애첩을 이 아들이 어떻게 해? 이건 문제가 있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현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왕의 애첩이 아 쟤네들이 틀린 말이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가 왔다 갔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바로
일곱 대신 이야기인데 여인의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속임수 누구냐면은 왕의 애첩이 사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여인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교훈적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쭉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요거는 아주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의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여성의 비약적 시각 기초해서 스페인 상류층에서 일으키던 일종의 지혜서입니다. 여성들이 이러면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개통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판문이라는 건 이제 아랍에서 바로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히브리어라든가 시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랍어 등으로 이렇게 이제 판본이 쫙 가고 그 서양 판본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로마의 일곱 현자 이야기에서 라틴어, 프랑스, 그래서 서구 이제 판본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이제 벌써 중세에도 벌써 이제 그 천일 나와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스페인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유럽으로도 전달됐는데 그때는 인기가 왜 없었느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지혜서 누가 읽어요, 그죠? 재미없잖아요, 지혜서는. 뭐 이거 재미없지 뭐. 뭐가 재밌어요? 와, 그냥 갈랑처럼 안에 버튼처럼 막 그냥 그림이 화려하게 나오기 시작해야지 그다음부터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사실은 끌었던 책은 전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전이 과정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과감할 필요 없이. 과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재밌게 만들려면 과감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요? 전의로드가 정확히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뭐 하여튼 중세는 이렇게 12세기 1375년까지 중세까지 14세기 이렇게 다 전달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나이트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천일야와 이야기는 천일야와 이야기도 있고 아까 신드바드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여러 군데에 막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합해서 이걸 천일야와다라고 한 거를 묶은 게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의 갈랑이라는 사람의 갈랑이라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이 1646년부터 1715년 동안 살았는데 요걸 갖다 이상은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몇 년부터? 1704년부터 1715년까지 12권으로 출간을 하는데 12권으로 번역을 해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1670년에 이 사람이 프랑스 사절단의 통역사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하여 5년 동안 이제 오스만 제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콘스탄티노플이겠죠. 거기에 머물면서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이제 천일야와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신드바드 항해기, 그 다음에 알프와 라일라, 이 필사본 네 권을 구입합니다. 이 필사본 네 권이 이제 14세, 15세기경 작성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알프와 라일라, 천일야와를 번역해서 천일야와로 제목을 붙여서 딱 출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81일 밤 40개의 이야기가 처음 출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양이 작아. 양이 작다 보니 이거 하진 안 되겠다. 그래서 신밧드 이야기를 천일야와에 끼워넣어 다시 출간하는데 그래서 7권을 출간합니다. 7권. 아까 우리가 4권만 출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밧드 여행기를 넣으면서 몇 권이 늘어나면 3권이 더 늘어난 거예요. 원래 알파와 라일라에는 신밧드의 여행기가 없었던 거죠.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7권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너무 막 인기가 막 프랑스에 난리 날 정도 인기를 끄니까 출판사가 야 이거 한 권 더 내자. 그리고 사실은 막 다른 아랍 이야기 막 몇 편을 막 끼워 넣은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여기서 수집에다 넣어서 한 권을 더 딱 출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덟 번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갈랑이가 한번 보니까 이 여덟 권이 나왔는데 사실 자기가 원래 네 권이었는데 신밧드 여행기 끼워 넣으니까 일곱 권이 됐는데. 아 출판사에 만들어 한 권을 또 출판했어? 야 이거 근데 막 인기가 아직도 막 정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갈랑이 한나 디아브라는 사람의 이야기 구전 민담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걸 자기가 기록을 해. 막 기록을 해가지고 스스로 또 개사까지 해.
계좌까지 해서 네 권을 더 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12권이 되는데 요때 들어간 게 이 구전 민담을 기록하고 계작해서 만들어낸 게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인가 알라딘과 요슬램프 이때가 전부 다 요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들어간 것들이 더 재밌지. 아니 천년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봤지만은 뭐 맨날 무슨 뭐 교훈 얘기 이런 거니까 뭐 여자 속임수 이런 거니까 재미없는데 아니 신밧드 여행기 이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새롭게 넣은 게 재밌으니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도적 이것도 재밌으니까 넣고 알라딘과 요슬램프 재밌으니까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권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달랑의 천일야와 시리즈 중 1권까지는 아랍어 원본에 근거하였고 나머지 8권부터 12권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끼워 넣어서 12권을 완성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달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천일야와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이제 프랑스 인기를 끄니까 이제 갈랑의 책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1706년 영어 이렇게 해서 독일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플라모 쭉쭉 이렇게 해서 많은 언어로 이제 갈랑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르두슈 조셉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어로 한 번 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세기가 이제 거의 한 100년 이상 지났을 테니까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지났죠. 지금 1889년부터 1904년까지 번역을 했는데 16권으로 출간해요. 책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은 구르지아 출신으로 카이로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베이루트의 성 요셉 대학, 성 요셉 대학이 이제 베이루트의 그리스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 이제 의학 박사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카이로 출생하더니까 아랍어를 잘 알죠. 잘 아니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특히 또 이제 작가와 예술가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또 의사 자격으로 선박에 동승하여 5년간 이제 이 아랍을 돌아다니면서 천일야화를 이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냐면은 이집트의 블라크판하고 17세기 북아프리카판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불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원전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을 포함시켰어요. 여기에도.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그 중에서도 뭐냐면 동방의 환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에로틱한 성적 표현에 집중을 했어요. 왜? 누구보다 갈랑보다도 더 에로틱하지 않으면 안 팔리니까 더 에로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끔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갈랑에 비해서는 거의 평판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에드워드 올림 레일이라는 사람이 1801년부터 1876년에 영어 번역본을 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성직자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림 소재를 찾다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그래서 이집트의 풍속들을 곁들인 책 현대 이집트의 풍속과 습관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집트의 풍속에서 관심을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35년에 출판된 블라크판 천일야화를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천일야화의 음란한 성적 표현들과 난해한 아랍어 표현들을 삭제하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거 이게 좀 빼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아랍시 너무 힘들어 이거 난해 이것도 빼. 그 자기가 편한 것만 막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실제로 그대로 번역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레인은 아랍어 원본에서 자신이 취사 선택한 부분만을 번역하였고 완전한 번역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블라크 이 천일야화 한 번을 번역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갈랑이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천일야화를 번역하면서 불을 댕겼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버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번역본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권으로 출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김병철 그 아마 교수님이 10권으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10권으로. 그래서 본부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잘 번역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책이 가장 널리 읽히는 책 같아요. 이게 리처드 버튼. 이 사람은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 약 8년간 근무하면서 아랍어, 힌디어, 페르시아를 학습했고
근데 이 사람은 참 재밌는 게 1854년 무슬림으로 변장해서 메카를 여행하기도 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메디나와 메카 순례라는 책을 또 출판하기도 하고 굉장히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방대하고 완전한 판본으로 평가받은 인더 캘커타 2 아랍어판을 수집하여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 10권짜리 천일야와 영역권을 출간을 했고 86년부터 88년 3년 동안 6권의 증거판을 간행해서 총 16권의 영역판을 출간했는데 이 책이 우리가 보는데 가장 넓게 출판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버튼은 아랍어 특유의 운문체를 최대한 영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버튼판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훌륭한 번역으로 이야기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아랍어를 그대로 어떻게든 맛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전혀 다 살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의 평가가 원전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버튼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버튼도 있는 거 그대로 했느냐? 아니죠. 이 사람도 자의적 내용도 첨가시켜도 또 아예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무슨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는 확 삭제도 해버리고 어느 정도는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버튼의 천일야와 번역 이유는 갈랑의 번역이 오류로 인해 작품 전체를 왜곡시켰다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영어로 번역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남녀간의 은밀한 성의를 최대한 에로틱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영어 버튼판 그 저 김병철 그 교수가 번역하는 거 보면 너무 에로틱해.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그 이 성애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청인야를 동화가 아닌 성인 에로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에요. 버튼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주제가 뭐냐면 화려하고 매력적인 하렘의 궁전, 벌거벗은 여인들, 동성연애, 근친상간, 미소년 이런 걸 아주 세밀하고도 자세하게 묘사를 함으로 해서 많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어떤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들을 통해서 유럽인들은 천일야화를 아주 섹슈얼 판타지로 가득한 성지침서로 인식하게 된 게 바로 누가? 버튼의 작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버튼이 사실은 가장 그 인도 캘커타판을 해서 가장 그 당시 인도 캘커타판 2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판에 보면은 알리바바 40의 도적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요술램프도 없어요. 알라딘과 요술램프도 없고 뭐만 있냐면 신밧드의 여행기를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벌써 그 캘커타판이 나올 때 됐으면 벌써 누가 갈랑 때문에 이게 마치 정말로 이제 원래 천일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 이제 그 10권짜리 그 천일야를 놓고 도대체 알리바바 40의 도적이 어디냐 아무리 들여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왜 없지? 불멋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알리바바 40의 도적과 알라딘과 요술램프는 어디에 이 버튼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판만 나와 있냐면 갈랑판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랑판과 지금 버튼판이 영어로 앞두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지도를 만든다거나 전승지도 만들 때 애매한 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더 좋을 수도 있죠.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그거였고 요게 이제 버튼판에 주로 나와 있는 그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추 판타지가 있나요? 없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이런 그림들이 뭐 그냥 이거는 제가 가장 그 중에서도 야하지 않은 그림을 가져온 건데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특히 버튼판에만 엄청나게 사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아랍인들이 얼마나 지식인들이 붕괴했겠어요. 응? 그렇죠, 그죠? 뭐 아랍 여성들을 말이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 잘 알지만 이게 이제 천일야와 젤라토 아이스크림집이잖아요, 그죠?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알리바바 40에 도적할 때 열려라 참깨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그 말이 아랍에 있나? 참깨가 아랍에 있나?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정말 그 있었더라고. 그걸 한번 보여줬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동화로 나온 알리바바 40에 도적. 근데 어디에는 버튼판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누가 갈랑이 전부 다 집어넣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라딘, 이게 월드 디즈니사만 돈을 버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것도
가장 재밌는 거.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늦게 들어간 것. 신밧드의 모험과 알라딘과 요술램프와 그 다음에 알리바바와 40일의 도적이 가장 흥미롭다.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다 끼어넣은 것이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신밧드의 모험이죠. 신밧드의 모험. 뭐 이런 게 있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월드 디즈니에서 요걸로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제 컨텐츠 활용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오만 예멘 사나의 그 같아요. 예멘 사나가 이렇게 이제 건물들.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뭐 바그다드처럼 멋있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알라딘과 요술 램프 할 때 램프 딱 키면은 이게 불이 촥 튀어나오는 건데 그건 안 해봤어요. 효과적으로 안 해봤고 여하튼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대강 발표는 드렸는데요. 우리가 천일야와의 이제 그 뭐예요? 그 전일오두 문화로 문화지도를 만들 때 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탁탁탁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이거는 좀 그 천일야와는 약간 그거랑 다른 경향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유럽화 된 걸 다시 거꾸로 아랍으로 넘어서 쫓아갈 건지. 하여튼 요거는 좀 왜냐면은 그 아까 펜카타판 같은 경우는 불리오시 갈랑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여튼 요걸로 고민을 해서 좀 하면은 오히려 흥미가 재밌는 게 원래 아랍의 이야기인데 거꾸로 유럽에 가서 유명해져서 다시 아랍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아주 이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걸로 생각하면 보다 더 흥미로운 오히려 어떤 그런 전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뭐 내년에 이렇게 뭐 그렇게 그 천일야와로 그 문화지도 만들 때 한번 다시 한번 좀 많이 좀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더더 재밌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걸로 대강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